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음은 이재명 씨는 참 특별한 뇌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도무지 지금 지경까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그런 당을 완전히 자신의 방탄 그런 정당으로 만들고 방탄을 위해 가지고 개양을의 이름 출마를 하고 방탄을 위해 가지고 당대표가 되고 방탄을 위해 가지고 뭐죠? 정당을 이용하고 이런 것은 보통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 화법, 화수를 들여다보면은 법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논리 구조나 이런 부분에 익숙할 건데 논리 비약이 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아니면 말고 그런 식의 말 습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비유도 굉장히 극적인 비유를 쓰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여러분들 그런 수사가 오랑캐 침략에 비교하는 겁니다.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거죠. 예. 그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평범한 시민들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싸우는 목표라는 것은 나라가 넘어지냐 안 넘어지냐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예. 이런 악들이 여러분들 성공하게 되고 압승을 하게 되면은 나라에 뭐가 남겠습니까? 국경을 넘어 오랑캐가 침략하면 격투해야 된다. 본인이 정의의 사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지 않습니까?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 검찰 공소장을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읽어보더라도 이것은 공직자가 자신이 행사하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사적 이익을 극대화한 사건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에 소명한 기회를 줬지만 일체의 예, 진술 같은 걸 안 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윤석열 정권이 벌리고 있는 일들은 저의 최대치의 상상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고 개인이 치료해야 될 수모와 수나는 제 업보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제 피해자 속죄양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좌파적 사고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은 속죄양이라는 그런 개념을 잘 사용을 하죠. 그리고 피해자 의식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검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본인을 향한 개인적인 그런 공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검찰을 악마화하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악마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 별 관련이 없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금 바쁜데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더 한마디 나가지고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입니다. 이 이야기가 23일 날 기자간담회 27일 날 본회의에 여러분들 이제 의결을 앞두고 주어진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누구에게 해야 될 일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절대 쓸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자신에게 주어진 공직자의 권한과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사적 이익을 극대화한 사람이 누구죠? 윤석열 씨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죠? 검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정적의 제거를 위해 권력의 강화를 위해 남용하는 것은 범죄 행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다 머리가 있고 생각이 있고 가슴이 있고 이런데 국민들은 그냥 바보 천치로 하는 겁니다. 예. 보시게 되면 대장동 성남시 FC 관련 사건은 과거에 벌어진 일들이고 사건 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다. 과거에 벌어졌건 5년 전에 벌어졌건 1개월 전에 벌어졌건 간에 과거에 일어난 사건 특히 범죄 행위라는 것은 그게 다 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4.15 총선에서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 조장한 게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다만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들이 다 덮은 거 아닙니까? 진문 검사들이. 이 맞는 말이죠. 과거에 벌어진 일들이고 과거에 벌어진 일이라도 뭐죠?
예.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시효가 끝나지 않았으면 사건 내용이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죠. 다만 그것을 덮으려고 했던 친문 검사들이 물러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검찰이 제시한 새로운 증거는 없었다.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 않습니까? 나무계의 진술 정령학의 여러분들 녹취록 유동규 여러분들 정은 그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나 이런 관계자들의 참고인 조사 예. 뭐 이렇게 하니까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가 불법 침략을 계속하면은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 됩니다. 오랑캐 침입 자체를 막을 방법을 회피할 방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는 그게 정치의 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참 선거 사기를 통해 가지고 240만 표 이상 정도를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안 된 거 아닙니까? 262만 표 정도 이런 차이가 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24만 7,077표로 줄인 거 아닙니까? 240만 표를 만진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조작, 전산조작이 240만 표가 전국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통상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는 워낙 뭐죠?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강하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작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어제 목포시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목포시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의 9.2배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씨는 후보는 9,000표 남짓 받았는데 9,000표에서 이러면 얼마를 빼앗았습니까? 무슨 50%인가 40%인가 이런 데 빼앗아가지고 그냥 이재명한테 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빼앗아서 넘긴 득표수가 반영된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별 득표수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윤석열에게서 빼앗은 표하고 이재명에게 더해준 표가 다 반영된 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득표수가 뭐죠? 만들어진 득표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짜 득표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짜 득표수를 가지고 다 당선과 낙선을 구분하는 사회가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밝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숫자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 숫자에 조작한 것이 다 그 후보가 받은 득표수의 동별 단위에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마치 각인된 것처럼. 그거를 제야 전문가가 다 그 사람들이 전산을 이용한 것처럼 제야 전문가도 전산을 이용해가 전국에서 얼마나 표를 훔쳤는지를 다 찾아낸 거 아닙니까? 예. 그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한 거죠. 예. 뭐 이 사람 알 겁니다. 기억나시죠?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가 3월 9일 날 8시 30분인가 무렵에 개표가 여러분들 시작될 때 푹 잠 주무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길 겁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자식이 다 있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서 안 되겠다. 이 말장난 보시기 바랍니다. 오랑캐 침략 발언에 검찰이 정치인으로 수사팀을 모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할 말씀이 많은 듯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민간 유착 비리로 최측근이 구속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종 결정권자로서 가장 죄질이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기 때문에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예. 최종 결정권자지 않습니까? 최종 결정권자. 예.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의 이름 시세 차익을 몰아준 최종 결정권자지 않습니까? 삼척 동자도 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오랑캐가 침략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뇌 구조하고는 다른 거죠. 물론 뭐 또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 생각해 보게 되면은 뭐 이해도 됩니다. 뭐 더 이상 지금 물러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죄를 자복할 수도 없는 것이고 끝까지 가보는 거죠. 예. 이런 지금 상태인 겁니다. 예. 악은 절대로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악이 평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악은 엄청나게 사악할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사악함이란 것은 선거를 조작해가 권력을 훔칠 정도의 그런 사악한 세력들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예, 대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적들이 무슨 관대함을 베풀면은 아량을 베풀게 되면은 협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거는 뭐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간단한 문제인식에서 오판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패배를 하게 되는 거죠. 좌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악함의 정도와 깊이와 넓이를 오판하면서 많은 것이 허물어지게 되는 겁니다. 낭만은 사랑할 때는 필요하고 그런데 낭만은 참 세상을 살면서 예, 악한 그런 예, 적들과 대결할 때 낭만적인 생각을 가진 건 대단히 위험한 거죠. 여기 뭐 아주 한 문장으로 이런 본질을 이야기했네요. 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이재명 대표는 최종 결정권자로서 가장 죄질이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영장 청구를 한 거지 뭐 대통령의 하명이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를 한 게 아닙니다.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어제도 비슷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했지만 이제 23일 날 27일 날 본회의 의결을 두고 뭐 저는 의결이 부결될 걸로 봅니다. 예, 민주당이라는 그런 조직 자체가 일사불란함이라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데 한번 두고 보죠. 그 27일 날 본회의에 부결이나 가결을 앞두고 이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겁니다. 뭐 기자간담회에서도 다 뭐죠. 예, 대부분의 시간을 본인이 이야기를 했더구먼요.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